야, 벨들의 전쟁을 쓸 거면은 글로 가면 되고 개인을 확실히 나는 뽑아내야 되겠다 하면은 험싱싱으로 오셔갖고 에선 스위치 적극 활용하시면서 범용성과 개인 활용도 위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기다리시던 험싱싱입니다. 네, 울트라를 살때 험싱싱을 사야 맞나? 싱싱싱을 싱싱을 사야 사야 맞나? 맞나? 과연 무엇이 본질을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대로 다 하려면 험싱싱을 많이 추천을 드리긴 드리는데 드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싱싱싱을 쓰게 되면은 이게 1단에다 놨을 때 어쨌든 뭐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나와주잖아요. 그리고 2단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벨톤 느낄 수가 있고 미들 괜찮고. 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4단이 우리가 이 흔히 얘기하는 예, 잽잽이라든가 어떤 코리왕, 리듬 코리왕. 톤 예, 혹은 코리왕, 코리왕 돈. 아름다운 그런 뭐 벨톤의 아르페지오 같은 걸할때 4단이 정말 뭐 너무너무 먹어주죠, 예, 아름답고 뭐또 그리고 넥은 넥대로 먹어주죠. 좋고 좋고, 하는데 이제 블루장. 은총 씨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싱싱싱의 축복은 2단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게 험싱싱을 가게 되면 2단이 그 소리가 안 나요. 예. 그래서 2단 사운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험싱싱으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1단에서 험버커의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져가는 대신에 2단의 벨톤 하나를 약간 포기한다. 그죠? 물론 이 험싱싱의 2단 소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싱싱싱에서 기대하는 2단과는 사뭇 다른 소리가 그죠? 난다. 그리고 잘안 써요. 사실 저뭐 정말 특이하게 예. 뭐 음악 듣다가 이게 잘 묻네요 해서 써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잘 몰라요. 상의하다가 오히려 이게 더잘 묻는데 약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아닌 이상은 그렇죠. 계속 거의 4단 쓰게 예. 되잖아요. 예, 거의 4단 쓰고 이게 근데 싱싱싱을 사면 2단을 쓰거든요, 종종. 예, 근데 험싱싱을 사면은 1단 아니면은 1, 3, 4, 5. 2는 거의 패스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여기 듭니다. S1 스위치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코일 스플릿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2단을 조금 살렸을지 아니면 험버커가 그죠. 따라 네. 나올지. 그런 사실 그게 부분도 좀 좀 중요한 기대가 거죠. 됩니다. 네, S1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또 2단을 잘 살려줄지 코일 스플릿의 기능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일 스플릿 기능이 없는 데서는 2단을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버리는 톤이라고 해도 그죠. 좀 과언이 아닌데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버리지 않아도 안해도 되는 되는 어떤 걸까? 하나의 기능적인 그런 방어막이 하나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 험싱싱 한번 볼게요. 2020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험싱싱 10-10-10입니다. 만점이에요, 만점. 이때는 네. 네, 충격적이었죠? 너무너무 좋아서 선생님은 울트라 미들, 은총 씨는 울트라 리스크 플러스 디바우러. 이거 뭐 최강의 캐릭터죠? 네, 왕이죠, 완전 왕. 왕이죠, 왕. 네. 뭐 지상 최고 그리고 또 공중 공 최고. 최고. 그리고 그때 이슈가 있었죠. 지금 가격이랑 또 사뭇 다르지만 그때 이제 저 가격에서 살수 있는 있는 기타 중에 그 기타 최고봉. 이게 그 팬더 그 당시 또 울트라가 제일 좀 맞아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최고의 정말 저 가격에 가성비를 가지고 최고 최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막 그랬잖아요. 뭐이 가격이면 휘뚜루마뚜루 희한한 거밖에 못 산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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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어. 그렇습니다. 애매한 거밖에 못 산다고. 그게 결자 해지 저는 플러스 점입 가격까지 드렸었던 진짜 험싱싱이 너무너무 좋았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2023년에 리미티드 에디션 했던 거는 79.67, 거의 평균이 80이 나왔어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도 76, 은총신 83이 나왔거든요. 선생님은 나는 제로 콜라 안 먹는다. 울트라 싫단 얘기예요. 울트라가 싫은데도 76이 나왔고요. 은총 씨는 멀리서 찾지 말고 팬더에서 다시 찾아보세요. 전 장르가 다 있다는 다 있다. 얘기죠. 저는 울트라 클린 젠틀 게인 이렇게 울트라 클린 드렸습니다. 젠틀. 그러니까 그럼 이 개인은 울트라의 험싱싱이라는 확보됐네. 거는 이미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고 검증이 된 모델이라 이번에도 역시나 그 위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스트레스 살때 싱싱싱을 살지 험싱싱을 살지만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격 차이도 만약에 험싱싱이 훨씬 비싸 이러면은 좀 그럴 텐데 네. 가격 차이가 거의 좀안 좀. 납니다. 379냐 그냥 388이냐 아예 뭐 9만 원. 388이에요 심지어. 9만 원. 네, 그래서 뭐 전혀 부담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잘 보시고 취향을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부하면 뭐 몇만 원더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1년 할부하면 한 달에 만원 차이도 안 나는데 뭐. 그죠. 9천원, 좋아요. 8천원. 네,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99, 무게는 3.61, 두께는 44 플러스 1mm, 12프레트 뒤뚤레 76mm입니다. 셀렉트 엘도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손 메이플에 모던 D
울트라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헤드머신은 디럭스 캐스트 실드 락킹 올 숏포스트. 예, 숏포스트 작아요. 네, 짧아요. 너트는 그라프텍 터스크 너트입니다. 42.8mm 너비고요. 펜더 USA 250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지판은 쿼터손 메이플 아니면 에보니. 오늘은 에보니고요. 네. 이것도 이제 색상에 따라서 옵션이 좀 다른데, 네, 오늘 색상은 울트라버스트거든요. 이게 에보니 지판인 게 3대입니다. 노블 블루, 울트라버스트, 텍사스 티가 에보니고, 에보니고. 네, 그리고 메이플 지판은 솔라 플레어라는 애가 있어요. 노란 색상인데 이거 약간 예쁘다. 근본 색깔인데, 네, 약간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 네. 그래서 오늘은 에보니 지판입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10인치에서 14인치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254mm에서 356mm로 가는 혼합 곡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보 브렛. 네, 픽업은 울트라 2 노이즐리스 핫스랩 픽업 두 개와 원래는 이제 브릿지에 들어가 있는 그 험버커가 울트라 더블 탭 험버커였거든요. 이번에 네. 헤이메이커라는 처음 오는 픽업으로 바뀌었어요. 헤이메이커 험버커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설명은 으르렁거리는 사운드. 네. 그리고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요. 이게 어떤 사운드일지 이따 개인 묻혀보면 또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네. 마스터 볼륨에 S1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톤 두 개, 5의 픽업 셀렉트, S1 스위치는 코일 스플릿을 해줍니다. 네. 2포인트 아메리칸 울트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에 이 야광 야광 네. 포지션 마크 포지션 마크 들어가 있고요. 애노다이즈드 빛가드까지 적용된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들어봐야죠 또. 2단 4단. 자, 험버커로 가보죠. 네. 이게 헤이메이커 소리군요. 짱짱하다. 네, 짱짱하네요 진짜. 그럼 이제 눌렀어요. 싱글로 갔을 때 잘 가냐? 괜찮은데요? 네. 잘 갔어. 그 생각이 드는 게 뭐 사실 우리가 스플릿이 돼서 나왔을 때 좀 약간 의심했잖아. 네, 항상. 의심이 가죠. 예. 근데 우리 그때 기억나죠? 렉타임에서. 네, 실험했던 거. 네. 딴 건 모르겠지만 팬더는 어쨌든 잘한다. 네, 잘한다. 라는 결론 났었기 때문에 네. 뭐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마샬. 괜찮. 좋다. 좋습니다. 좋다. 아이 좋다.
좋은데요. 네. 다 되는데 그냥. 이 헤이메이커가 뭔가 진짜 짱짱하네요. 일단 마샬 날개인 들어보면 답이 딱 나올 그죠? 것 같습니다. 오, 그렇지. 스위치를 눌러갖고 스플릿을 해도 그냥 싱싱싱 모델보다는 게인이 좀 더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까는 픽업 특성인가봐요. 그러게요. 좀 덜 이거보다 덜 먹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네. 지난 시간에 싱싱싱은. 맞아. 근데 이 헤이메이커는 스플릿을 해놔도 더 게인이 잘 빠지고 이걸 S1 스위치를 끄면은 게인 바로 확 풀리고. 이거네요. 저는 뭐 두 개 중에 사람은 당연히 또 이걸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만점이 나왔는지 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주 좋습니다. 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요. S1이 다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S1이 다 한다. 알겠습니다. S1 진짜 정확한 포인트에 달아났다. 얘는 딱 그거죠.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놨어. 네, 아, 그렇죠. 좋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저는 약은 약사에게 개인은 험싱싱에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싱싱싱에다가 괜히 바라면 안 되고 네, 험싱싱에다가 바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대단하다. 네.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2. 오. 총점 평균은 80.67이고요. 이게 지난
2023년도에 있었던 리미티드 에디션 아메리카노 울트라 험싱싱 이거보다 좀 더 비싼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79.67이었는데 얘는 80.67. 드디어 80점이 넘었습니다. 올랐어요. 오늘은 정말 아 이게 확실히 용도별로 이 싱싱싱에 야 벨들의 전쟁을 쓸 거면은 글로 가면 글로 되고, 가면 되고 개인을 확실히 나는 뽑아내야 되겠다 하면은 험싱싱으로 오셔갖고 에선 스위치 적극 활용하시면서 범용성과 개인 활용도 위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저는 이제 항상 활용도가 우선인 사람이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 험싱싱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험싱싱 갑니다. 아니 오히려 민혁 아 형이 또 그렇다고 진짜 험버커도 없구나. 그러니까 진짜 험버커는 저 그거 쓰고 있잖아요. 진짜 험버커 사운드가 필요할 때는 그 SD 아직도 쓰고 있어요. SD 험버커로 뽑아내니까 그건 애초에 하이게인용으로 산 거라.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팬더여서가 아니라 험싱싱도 있고 뭐 험싱홍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싱싱싱이 없어서 그런 용도로 생각하면 저한테는 싱싱싱이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다. 그렇죠. 자기가 뭘 갖고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지금 뭐가 없어 한 대도 없다 그럼 무조건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야. 저도 무조건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험싱싱 같이 살펴봤고요. 아 역시 좋은 기타네요. 아메리칸 울트라 2는 뭐 원 때도 좋았고 투 때도 좋고 맞습니다. 뭐 약점이 뭐 대단하게 보완됐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약점이라고 인지하고 있던 게 딱히 약점도 아니었어요. 아니고. 싱싱싱에다가 왜 하이게인 안 나오냐고 이게 뭐 이거 우리가 바라는 게 많았던 거지. 그렇습니다. 좋았던 기타가 뭐 여전히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샵 1967 험싱싱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랠리 선생님의 프로파일링이 또 기대가 되는 커스텀샵 모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커스텀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매일매일 기어타임스!